네, 선다기 탐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 네, 아, 뭐 이거 진짜 이거 그림만 봐도 너무 예쁘죠. 네, 마이크로 시리즈예요. 짠, 우와, 진짜 잘 만들었지. 우와! 와, D7 딜레이인데 딜레이 DD7 말 쫓아있나? D7이래, 그냥 D7. 오, 7가지의 모드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루퍼 기능까지 있습니다. 150초 루퍼라고 하니까 상당히 길죠. 테이프, 리퀴드, 레인보우, 갤럭시 뭐 이렇게 쭉 있네요. 로비, 여기 세이브 버튼. 와, 노브도 좀 간단한데 이거는 이제 이펙터 조절하는 트윅 1, 2가 있네요. 네. 아,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얘. 무게 150g! 야, 너무 귀엽죠? 그러면 사용법하고 이제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기타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무어 왔어요. 무어 오디오. 네. 이제 무어라고 안 써놔도 될 것 같아요. 이 봄은 무언지 알아. 그렇죠. 예. 뭐 글씨체에서도 아 무어구나 알 것 같아. 예. 왠지. 예. 같은 컴퓨터 프린팅이긴 하지만. 예. 이 노브가 무어 오디오 노브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건 뭐 전격 노브 아닌가? 예. 아닌가?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9V 200mAh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그렇죠. 그냥 9V 네. 아답터 꽂으시면 돼요. 예, 예, 맞습니다. 여기 노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7가지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루퍼 기능이라서 총 6개. 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무어 오디오답게 가격이 11만원. 뭐 딜레이 프리셋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뭐 모든 걸 다 같다고 봐야죠. 네, 멀티 딜레이로서 뭐 딜레이 효과를 다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한번 사운드를 좀 볼게요. 1번이 뭐, 네. 뭐 써 있어요? 뭐라고? 네, 여기를 누르면요. 네, 시작됐네요. 시작됐는데 1번으로 가볼게. 얘 누르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1번. 오. 이게 무슨 변고야? 그리고 얘를 쭉 누르면 네. 탭이 돼요. 아날로그 딜레이. 테이프 딜레이. 아. 네. 여기에 보시면요. 테이프에 있어. 여기에 트윅 1하고 트윅 2가 있잖아요. 이건 이펙터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이 테이프로 되어 있을 때 트윅 1은요. 필터예요. 아. 톤이네요. 네,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거 트윅 2는요. 비브라토 믹스. 약간 울컥거리는 울컥. 어우 좋다. 그쵸? 이거 이 트윅 이 노브가 이펙터 설정을 해주는 건데 와 각 마법의 그럼 마법의 노브. 그래서 각 그 이펙터 마다 트윅이 하는 일이 달라요. 이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이거 뭐 이건 딜레이 타임이나 믹스 이런 거 다 아시죠? 피드백도 예. 있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리퀴드. 리퀴드는 오 좀 더.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두 번째 네 쭉 눌러서. 잠깐만요. 예. 짠, 짠, 짠. 여기서 트윅 1은요 스텝 페이저. 오. 레이트. 오. 레이트 효과. 그리고 여기는. 스텝 페이저의 똑같은 건데 이건 믹스의 양. 오. 그리고 여기서 피드백을 하면 인피니트가 되죠. 영원히 가겠지. 되게 뒤에 보시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사운드 자체가.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얘는 이제 레인보우라고 하는데요. 레인보우는 얘 했을 때 얘는 스투터. 소리 7가지 옥타브로 올라가. 계속 가자.
너무 귀엽다. 여기에서 얘 트위그는 이제 피치 디그리 이 낮잖아 지금. 아. 얘 중간이고 네. 높아지고 아니 하도 잘 만들어서 너무 귀여워 장난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쓸만해. 되게 전문가가스러운 예. 사운드인 것 같아. 뭐 믹싱 뭐 터치패드 같은 거 누르면 나오는 뭐 그런 거 같은 네. 느낌. 생각 잘했는데 이거. 이거 봐. 가운데 놓으면 네. 같은 음만 나와. 그렇구나. 근데 좀 올리면요. 벌써 위치가 올라가. 그러네. 야.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잘 맞추면 네. 돼요. 이게 아주 재밌네. 트윅 그 노브가 네, 얘는 레인보우라는 네. 애예요. 그쵸, 3번 4번 가볼게요. 갤럭시 가볼게요. 네. 약간 얘는 리버스 얘는 포스트 슬로우이요. 네. 진짜 웃긴다. 좋다. 너무 웃긴다. 5번? 네, 5번이요. 뭘까요? 5번이요. 모드 버스. 버스 리버스, 리버스. 아, 너무 좋지. 인트로에 나오잖아. 요즘 노래라니까 이런 느낌이 이런 사운드? 그래서 얘는 플랜저예요. 플랜저고 플랜저 레이트. 그리고 이거는 믹스.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로우빗. 로우빗. 귀여운 거 하나 나왔죠? 네. 얘는 프리 슬로우이요. 네. 얘는 로우빗 그냥. 아. 그게 더 세. 자, 루퍼 남았습니다. 마지막 루퍼 가볼게요. 네, 루퍼는 지금 그냥 조금 믹스를 좀 줄이고 네. 타입을 좀 빨리 믹스량을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너무 네, 이 정도 네, 얘는 150세컨드까지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그 루퍼에서도 이 이펙트가 그 다 먹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인풋 레벨 얘가 조절하는 거고 얘는 플레이 레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륨이 두 개네요. 반주 네. 볼륨, 플레이 볼륨. 자. 얘를 꾹 누르, 얘 한 번 누르면. 네. 아까 했던 거구나. 네, 해볼게요. 자, 쭉 누르면 딜리트예요. 다시 시작.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사실 사실 뭐 계속 더 오버더핑 할 수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이게 기니까 저희는 지금 한 4마디 정도만 네, 이렇게 맞는데, 하고 넘어가고 네. 했는데 좀 일반적으로 한 8마디? 32마디까지도 네, 가능한 네. 한 150초니까 네, 네. 그 정도면은 거의 뭐 곡의 뭐 프리코러스까지 네. 쭉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운드가 되니까 처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1분, 아 30초나 1분 정도는 그냥 혼자 솔로 가다가 두번뭐 30초 이상부터 내가 이걸 쓰면서 가면 또 되겠네요. 뒤에 오버랩이 엄청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한 곡은 이제 뭐 거의 또 끝날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딜레이 섞어 가면서 여기 오버랩핑이 가능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점점 좋아져 이 사람들. 아 그리고 이거 트레일 온 기능이 있는데 아. 처음에 이 불 들어오는 것부터 좀 설명을 또 처음부터 드릴게요. 왜냐면 아, 불 뺐다가? 네, 불부터 너무 예쁘게 들어오거든요. 따다다다다. 예. 근데 테일 온 기능이 지금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있는 상태예요. 예. 얘 테일 온 기능 없애고 싶으면요, 얘를 뺐다가 누른 상태에서 켜줘요. 그러면 빨강색이 테일 온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얘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쪽디벳? 빼주시면 자 바로 꺼져요. 예. 네. 바로 꺼지죠. 네. 다시 테일로 기능을 켜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전원을 빼줘요. 네. 그리고 네. 누른 상태에서 꼬작. 켜주면 파란색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얘를 눌러요. 네. 그리고 빼줘요. 그러면 테일온이 된 거죠? 네. 껐는데도 트레일 온이 완전히 꺼진 거. 네네. 완전히 꺼진 거. 된 거죠. 와,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좋은 거 같아요. 네네네. 별 기능이 다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기능에 대한 뭐 딜레이에 대한 모든 멀티 딜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운드 메이킹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작고요. 몸짓도 작고 그리고 뭐 디자인 너무 예쁘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없고. 네. 네. 루퍼도 여러분들 가져놓으시기에 충분한 길이감에 150초. 네. 되게 긴 거예요. 그 정도면. 네. 네. 루퍼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대 11만원이라 말씀드렸고요. 우리 한 줄평 주시죠. 핑크색 무지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우리 레인보우에 꽂으셨어요. 이 시대의 단짝 친구? 네. 뭐 이런 느낌? 네. 핸드폰 들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예산 조금 갖고 딜레이 사신다 그러면 그냥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세이브 해놔가지고 뭐 네. 딜레이 하나만 쓰신다고 하더라도 예, 되게 편하고. 네, 네. 그리고 사운드고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점수 몇 대 몇? 9점. 9점. 네, 역시. 야, 네. 얘네들은 9 안 내려가. 9 이하로 안 내려. 어려운 것도 없고 예. 사운드 할 때 너무 편하게 또 책정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무어 오디오와 함께 해봤어요. D7. D7 정말 딜레이 7개의 딜레이. 루퍼도 사실 딜레이 계속 겹치니까 네. 유닛이 좀 비슷하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무어 오디오 또 할 건데요. D7의 견주는 또 다른 세븐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뭔 세븐일까? 네, 다음 주에 또 멋진 세븐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데이 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